윤밍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 형식의 ASMR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건 수원 AK 식품관에서 구매한 짜잔! 인절미 빵 되겠습니다. 요즘에 SNS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수원역에 있는 AK 식품관 아슬란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썸네일 찍었어요. 빵이 엄청 커요. 이것 봐요. 맛있다. 일단은 이게 인절미 빵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가득해요. 그리고 안에 팥이랑 크림이 같이 들어있어요. 조화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겉에는 그 인절미 그 콩가루 아시죠? 그게 붙어있어서 고소한데 고소한 빵? 근데 크림이 오면서 달콤한 그런 맛이에요. 이거는 진짜 크림이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크림 보이시죠? 완전 안에 가득. 단점은 가루가 많이 묻는다는 거.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다. 되게 어르신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하고 뭔가 그런 맛? 그리고 안에 단팥이 들어있어서 되게 뭔가 단팥빵 같은 느낌이었다가 콩가루 이 맛 때문에 약간 인절미 같았다가 약간 그런 맛이지. 맛있다. 맛있어요.
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가격은 이거 하나가 3,000원이고요. 네 개에 한 박스 파는 거는 만 원입니다. 네 개, 그래서 전네개 샀어요. 그리고 이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한두 줄, 두줄 휘감아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제 친구가 먼저 먹어보고 얘기를 해준 건데요. 정말 약간 아쉬운 점은 여기 안에 팥이 어느 한 곳에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전체적인 총평을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고소하고 달달한 크림과 팥의 조화가 굉장히 좋다. 단점은 약간 팥이 몰려있고, 약간 느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개를 다 먹었는데, 맛은 있는데 굉장히 약간 좀, 뭐랄까, 이게 꼭 필요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하나에 3,000원이면은, 그쵸?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그래도 꼭 한번 먹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SNS 핫한 수원 아슬란에서 구매한 인절미빵을 먹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